문화가 소식입니다.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시한편 어떠신가요? 오늘은 지역 도서관 관장의 도움을 받아서 시인으로 거듭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시인 할매를 소개합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따박따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데 머리 위에도 살았다 잘 견딨다 따박따박. 윤금순 할머니의 시 눈으로 시작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인 할매. 제10회 DMZ 국제 다큐영화제를 통해 공개되며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지난 5일 개봉됐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전라남도 곡성군 임면 서봉마을. 이 마을에는 아이들을 위해 탄생했던 도서관의 김선자 관장이 운영하는 길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 정리를 도와주러 온 할머니들이 바르게 꽂힌 책을 거꾸로 꼽는 걸본 김관장. 문맹인 할머니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한글을 배우며 시까지 쓰게 된 할머니들. 2013년에는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시집도 출간하게 됩니다. 때로는 서투지만 견뎌온 인생의 무게와 살아오며 느낀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백하게 시에 담는 할머니들. 특별히 꾸며 쓰지 않은 주름진 시인들의 메시지가 읽는 이들의 마음에 더 솔직하게 다가갑니다. 글을 배워 신난다는 할머니들의 미소와 그들이 시로 표현하는 인생 그 자체로 위로가 될수 있는 영화 시인 할매. 할머니들의 시가 한기가 남은 요즘 전 연령 온 가족에게 따스한 마음의 울림을 주고자 스크린에 찾아왔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